사실 뭐 빅데이터를 제가 처음부터 뭘한 거라고 생각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공한 게 통계 물리입니다. 그래서 통계와 물리가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더 엄밀하게는 전산 물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서 컴퓨터를 제가 좋아했었었고, 그리고 통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은 숫자를 다룰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저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놀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발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빅데이터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갑자기 요즘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데이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건 거고, 다만 예전에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계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샘플링을 했었었죠. 샘플링을 할 때는 얼마나 고르게 잘 샘플링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빅데이터가 되면서 샘플링을 안 하고 전체를 다볼수 있게 됩니다. 전체를 다 보게 되면 사실은 디테일, 소위 말하는 미시적인 정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이제 양보하는 대신에 거시적인 통찰력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예전엔 그럼 왜 못했느냐? 예전에는 데이터가 많지 않았고, 잘 정리된 데이터가 많지 않았고, 컴퓨터 발달로 저장 장치가 많이 돼서 저장 양도 많아졌고, 또 컴퓨팅 파워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가 딱 맞아져서 많은 계산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대중 강연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하게 됐는데, 사실 반응은 다 좋습니다. 사실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정말로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반응도 좋고, 그리고 제가 어려운 강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걸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쉬운 강의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아 하고 깨닫고 나중에 웃으면서 나갈 때가 가장 보람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대중 강연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던 건 아닌 건 거고, 예전에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연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드립도 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아지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눈높이를 되게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강연도 마찬가지라서 어느 분들이 들어오실 건지도 생각을 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흥미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짜서 연습을 하면 좋은 강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인생의 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이게 카우스 재단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거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카이스트 명강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뭐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에 관한 게한 편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뇌에 대해서 1.4kg의 우주 뇌에 대한 게 2년째 되어 있고요. 3차 년도에는 디자인에 대한 거, 4차 년도에는 수학에 대한 그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명강 시리즈도 결국 생각을 해보시면, 카우스 이런 강의처럼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많이 잘 정리된 놓은 책이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카우스랑 비슷한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런 카우스 재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과학 강연을 기획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물리 분야와 그다음에 이제 융합 분야에 이제 과학위원으로 있는데, 다양한 선생님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별해서 좋은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많이 듣고 그래서 많이 참여함으로써 사실 카오스가 과학 포털로서, 과학 문화로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